자, 오늘 타바타 하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2주차 시작했고요. 자, 처음에 유산소 운동 그리고 근력 운동 두 가지를 병행해서 8세트 하시죠. 자, 4분 동안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작은 매트 뒤에서 유산소 운동 시작하실 텐데요. 매트 바깥쪽으로 달려가면서 바닥에 원을 그리듯이 그리고 출발했던 점으로 다시 처음 자세로 돌아가는 동작을 20초 동안 반복합니다. 자, 그리고 하체의 가장 단련하기 좋은 런지 동작이죠. 양손을 허리에 올리시고요. 한 발 앞에 한 발 뒤에. 그리고 충분히 무릎을 구부렸다가 일어나실 때 바닥을 밀듯이 지금처럼 움직이시는 동작이 레벨 1 동작이고요. 레벨 2는 무릎을 구부린 자세에서 가볍게 그리고 복부 힘을 주고 바닥을 눌러주듯이 그리고 바닥을 밀면서 일어나듯이 하시면서 근육을 단련하시고요. 레벨 3는 이 각을 유지하시면서 뛰시는 동작이에요. 자, 레벨 1, 2, 3 동작을 선택해서 8세트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매트 뒤쪽으로 와주세요. 자, 가볍게 몸 풀어주시고 자, 달리겠습니다. 자, 준비됐어요? 예, 파이팅! 3, 2, GO! 자, 매트 바깥쪽 자, 왔던 길로 다시 예, 확실히 남자분들이 스피드가 빠르죠. 자, 하실 수 있는 만큼 빠르게 계속 반복합니다. 자, 운동은 평상시에 안 하시던 방법으로 많이 하셔야 근육의 밸런스가 좋아지겠죠? 자, 예. 자, 이번에 런지 오른발 앞에 왼발 뒤에 두 발을 일직선으로 놓지 말고 평행으로 놓고 자, 지금 제가 레벨 1 동작 보여드리고 있어요. 레벨 2 동작은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바운싱. 자, 레벨 3 동작은 그대로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가볍게 점핑. 그래서 집중적으로 허벅지, 엉덩이를 단련합니다. 예. 자, 근육이 단련된 느낌이 드실 때는 이렇게 흔들어 주시거나 돌려 주시면 되겠어요. 자, 반대쪽으로 뛰어볼게요. Ready, go! 자, 매트 바깥쪽으로 멀리. 자, 스피드 업. 후. 자, 마지막 한 바퀴. 후. 자, 이번에 왼쪽 발 앞에, 오른발 뒤. 자, 양손 허리, 체스트 업, 가슴 들어 올리고요. 자, 무릎이 직각이 되도록 충분히 구부리시는 건 레벨 1. 자, 레벨 2는 무릎 구부린 상태에서 반동. 자, 레벨 3는 바닥을 밀면서 점핑. 자, 멈추지 말고 계속 반복합니다. 어깨 힘 주지 마시고요. 후. 예, 괜찮으세요? 예. 5, 4, 3, 2, come on! 자, 20초 동안 매트 주변. 서클, 원 그림에 달리기. 자, 마지막 한 번. 자, 다시 오른발. 자, 화이팅. 5. 자, 준비할 때 뒤꿈치 들고. Ready, go. 1, 2, 3, 4. 예, 반동을 해주시는 동작으로 엄지발가락 뚜껑 눌러주세요. 그렇죠? 후. 네. 자, 일어날 때는 무릎을 쫙 펴면서 1. 예, 자세 좋아요. 더 앉아주시고 3, 2, 1. 자, 이제 마지막 한 번씩 5, 4, 3, 2. Come on! 자, 하면 할수록 에너지가 넘치는 타바타. 지금 하체 운동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일곱 번째 세트. 유산소. 원 그림에 달리기. 매트 주변을 20초 동안 반복해서 움직여주세요. 자, 왼발. 자, 준비할 때 앞쪽 무릎 구부리시고 뒤쪽 다리 무릎 펴고. 2, 고. 레벨 1 동작. 레벨 2, 레벨 3, 점. 10 to go.
배 힘주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5, 4, 3, 2, 1. 와. 자, 허벅지가 힘드실 때는 이렇게 다리를 뒤로 당기면서 앞쪽을 스트레치 해주시면 금방 피로가 풀리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하체 세 번째 동작이셨고요. 자, 내일은 다시 상체 세 번째 동작 함께 하시겠습니다.